시작. 자, 떡볶이가 드디어 왔습니다. 원래는 이제 엽기 떡볶이를 시켜서 먹으려고 그랬는데, 엽기 떡볶이가 문을 닫아가지고요. 지금 시간이 1시 26분이라 이름이 응급실 떡볶이라고 있더라고요. 응급실 떡볶이에다 떡볶이를 시켰습니다. 갑자기 떡볶이가 마려웠어. 나는 이 떡볶이에 이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, 이 만두를. 근데 좀 그래도 그 판매량 순? 이걸로 이제 주문 많은 순으로 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가 제일 괜찮은 곳인가 봐요. 먹어볼게요. 예. 보통 맛. 난 그리고 배달 음식점에서 이런 젓가락 너무 좀 짜치는 젓가락인 것 같아. 젓가락은 딱 각진 젓가락이 최고인데. 이것 때문에 괜히 떡 집다가 탁 날라가가지고 옷에 묻으면 기분이 안 좋겠죠? 그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젓가락을 버리겠습니다. 저는 주세요. 아이고. 또 정전기 튀겼네. 아니면 새 젓가락 주든가, 아니면 집에 있는 그 젓가락 주든가, 그게 좀잘 집히기도 하니까. 나무 젓가락 각진 게 집에 많이 없어. 요즘 다 젓가락을 동그란 걸 쓰나 봐, 대나무 젓가락. 나 그거 정말 별론데. 괜찮아요, 지금 젓가락? 어? 집에 있는 나무 젓가락 동그랗게 괜찮아요? 그거 괜찮아. 그냥 그거 줘. 각진 젓가락이 없잖아. 집에 있는 젓가락 쓸게요, 그냥. 네. 만두를 왜나 이거 왜 넣는지 모르겠어. 왜 넣는지 알았다. 맛있네요. 오, 맛있네. 응급식 떡볶이 괜찮네. 엽떡보다는 아니지만 엽떡에 근접한 그런 알싸한 그딱그 매우 맵고 딱그 그런 느낌? 평소에 떡볶이를 잘안 시켜 먹으니까 잘 모르는데 많이들 아시는 브랜드인가 봐요. 응떡. 야채 튀김. 응떡은 치즈 추가가 근본인데 뭐 하는 짓이에요? 아, 진짜요? 제가 떡볶이를 잘안 시켜 먹고 그냥 갑자기 떠오른 게 떡볶이라서 앞으로는 치즈를 좀 추가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1년에 진짜 떡볶이를 얼마나 먹는지 모르겠네요. 거의 안 먹어서. 카메라 각도가 좀 바뀌니까 확실히 먹방할 맛, 먹방 볼 맛이 좀 나네요. 나는 하는 입장이지만 본다고 생각해도 괜찮은 먹방인 것 같아. 너무 자만한가? 김말이. 김말이 어묵을 딱 놓고 싸서 딱 한번 적셔서
맛있다. 어, 뭐야 이거? 이게 뭐지? 이거 그 어, 떡볶이에 이게 왜 들어가는 거야? 떡볶이에 들어가는 게 이게 수제비가 이게 맞아? 이게 왜 들어가지? 맛있어요? 아, 추가 토핑 안 했어요. 그냥 그런데요. 네. 제가 또 옷 색깔이 이래서 앞치마를 좀 하겠습니다. 집에 앞치마가 있거든요. 앞치마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놔둬도 돼. 왜? 뭐가 불편해? 아니, 이게 ISO 떨어지면 또 별 크기가 나오잖아요. ISO 이거 고장이 난 건지 원래는 이 크기를 끄면은 음식이 선명히 잘 보인단 말이에요. 근데 바로 지금도 크기... 괜찮은 거 같은데? 네. 괜찮은데 크기가 나와버리니까. 그럼 내수용 용어도 이제 난 좀 그만 썼으면 좋겠어. 흑기라 그러면은 뭐 아 뭐 당연히 방송에 유입 보고 뭐 저기 유입을 막 늘리려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 너무 내수용 그런 용어들 좀 이제 안 썼으면 좋겠어. 흑인 귀신이니 뭐니 이런 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싶잖아 처음 본 사람들은. 그런 거 좀 이제 쓰지 맙시다 이제 우리. 예? 내가 만든 거지만 내가 안 쓰잖아. 내가 안 쓰니까 쓰지 말자고. 내가 안 쓰면 안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. 그냥 이럴 때는 내가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한다고 그러면 돼. 그냥 그럼 깔끔하게 끝날 문제야.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유입이 있겠냐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힘 빠지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하지 말라면 좀 안 해주면 좋겠어. 어. 알겠죠? 자, 또 이렇게. 네. 어, 김밥이 너무 맛있다. 튀김에 근데 오징어 튀김이 없는 게 좀 아쉽다. 이거 5,000원짜리 세트인데 이건 약간 고로케처럼 보이고요. 감자. 어차피 냉동이겠죠? 이건 이제 어묵 튀긴 거. 치즈 스틱. 그리고 그 납작만두. 오징어 튀김 없는 게 좀 아쉽네. 이것도 어묵. 약간 고급 어묵이네. 내가 먹방하고 있을 때 랄프가 갑자기 와가지고 카메라를 조정하려고 했다는 건
진짜 얼굴이 못 봐줄 정도로 나아가지고 그랬던 거야? 아니야. 대기업 흐리게 기능을 꺼가지고 음식과 형 얼굴을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고. 그게 되는데 이게 뭔가 그 ISO랑 충돌을 하나 봐요. 저 끄니까 바로 어두워지잖아요. 그렇구만. 요거 치즈 스틱 이게 아니라 고구마 스틱이었네. 안에 고구마로 차 있어요. 근데 이 연결식 떡볶이가 되게 특별할 건 없네요. 그냥 소리포구가 또 최근에 또 불친절한 뭔가 그런 손님 응대를 했어요. 아이고 안되겠네. 근데 친절한 또 상인분이 계시고 안친절한 분이 있고 또 그런가봐요. 그 안에서도 안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상인들이 마음에 하나같지 않다는 거니까.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서 소리포구 직접 가고 인터뷰하는 방송을 한번 했었어요. 유튜브로 찍었는데 그때 다 찍고 나서는 좀 반응이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최근 댓글로 해서 보니까는 욕이 엄청 많더라고. 제가 소래포구랑 무슨 모종의 관계가 있어서 좋게 포장해주고 그리고 인터뷰해주신 상인분들마저도 난 다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취급하더라고. 그런 거 보고 나서 그냥 많은 걸 느꼈죠. 아 유튜브 찍고 아, 당연히 카메라 들이밀면 착한 척 해야지 일반 손님들한테는 착하지 않다. 아, 개개인이 느끼는 그 편차가 다 심한가 봐요. 소래포구라는 곳이 인식이 안 좋아진 거는 뭐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. 난 좋았어. 나만 좋으면 됐지 뭐. 나만 아니면 되지. 이거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. 이거 큰 거 튀김 저도 궁금했어요. 이거 근데 어차피 감자 같은데요? 약간 생선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감자예요 그냥. 부드럽네. 아 해시브라운은 아니고 그냥 메시드 포테이토 튀김이야.
감자 엄청 고운 입자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그냥 뭉쳐서 튀긴 거. 뭐 여기는 튀김도 다 먹어봤지. 제일 맛없어 보이는 게 이거. 안에 그냥 당면만 있는 딱 그 납작만두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. 딱 그거야. 제 방송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져요. 그게 약간 과거에 많이 보던 사람이라서 그냥 뭔가 좀 보고 있으면 약간 좀 약간 관성 같은 거 아닐까요? 예전에 많이 보던 사람인데 여전히 그냥 잘 먹고 있고 잘 살고 있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. 약간 무한도전 틀어놓는 그런 느낌이라나? 아 닉네임이, 아 저분 닉네임이 좀 문제가 있네. 이 튀김 맛있다. 이거 감자 으깨서 넣은 그 튀김, 이거 메쉬드 포테이토 튀김 부드럽네. 아 제가 갑자기 뭔가 방송하는 스타일이 갑자기 확 변했다고. 아니 한 11월 달부터 이렇게 방송했던 것 같은데요. 욕도 많이 안 하고 그냥. 했던 게. 근데 아직 좀 풀영상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반발이 심해요. 네가 뭘로 사랑받았었는지 생각해봐라. 약발방도 안 한다 그러고 성잡창단도 안 한다 그러고 텐션 올려서 막 재밌게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느긋느긋하게 조용하게 그냥 어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. 근데 이미 정해져 버린 거는 어쩔 수가 없어. 내가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어. 응급식 떡볶이 총평을 하자면 그냥 소소한 것 같아요. 저라면 엽기 떡볶이 먹겠어요. 엽기 떡볶이 그 소스가 좀 더 맛있어. 엽떡에 들어가는 그 햄? 소시지? 그런 거 먹는 재미도 있는데 얘는 그냥 그저 그런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인 듯. 신전떡볶이는 난 너무 달았던 기억밖에 없어. 정말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입맛, 그 입맛인 것 같아. 신전 떡볶이는
다 먹고 그런 말 한다기에는 아직 반이나 남았어. 마라 끊었어요. 마라탕 끊었고 마라 맛도 다 끊었어. 너무 자극적이야. 말 안 먹어. 매운 게 확 땡겨도 안 먹어. 약간 마라탕도 내 기준에 담배 같은 거야. 먹고 그만 먹읍시다. 낙원의 방 고맙습니다. 에드벌룬이 이번 달 말에 이제 사라진대 여러분들. 발 치워라. 예. 조심 조심. 에드벌룬 사라진다 그러니까 다들 에드벌룬 쏘시네요. 고맙습니다. 카메라 어떡하지 근데? 카메라? 어, 나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약간만 높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. 약간만. 정말 약간만. 정말 약간이라 그런 미세한 조절을 할 수가 없어. 왜 그게 각도가 뭐 몇 단 몇 단 이렇게 돼 있는 거야? 아니. 그냥 제가 잠그면 되는데. 방금 너 카메라 만질 때도 정전기 튀었지? 아니. 카메라 잠깐 껐다 켜졌는데. 이제 버튼을 누르면 눌러서 제품 리뷰용 했죠. 어, 딱 그 정도. 좌우는 괜찮아요? 아까 제가 이거 초점을 바꿔놔가지고. 내 남은 에드 형한테 다 쏜다. 고맙습니다. 에드 볼론 사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.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인방에 빠져 살 때랑 내가 시야를 되게 넓게 가지면 그 정말 우물 아니야. 이게 뭐 치지직이 됐건 뭐가 됐건 우물 아닌 것 같아. 약간 그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으로 인방을 소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나는 좀 방송을 좀 이제 쉬면서 약간 일상을 오래 사니까 정말 별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막 들기도 하더라고. 세상은 진짜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좀 비중을 많이 두면 좀 사람이 좀 생각이 좀 이렇게 갇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뭔가 우물안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인방 자체가. 왜냐면 또 나아가서 뭐 많은 걸 느낄 수 있고 그런데 그 인방의 비중을 많이 둘 때랑 그냥 일상을 보내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넓게 가지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. 예.
전남 어디 갔지? 전남, 에이, 전남 여기 있네. 입이나 좀 닦으면 안 될까요? 됐어요? 우게르 겔겔님 고맙습니다. 저는 반은 외향적이고 반은 내향적이에요. 네. 사람에 따라서 바뀌어요. 별로 이게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, 약간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한테는 내향적이고, 어떤 사람한테 호감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이제 외향적이고, 사람에 따라 달라. 그냥 방구석 찐따새끼 아니세요? 예, 맞아요. 방구석 찐따새끼 맞아요. 채팅창에 싸우지 마시고요, 여러분들. 저기 전담 다 필 때까지 좀만 기다려주세요. 그냥 어디 글램핑장, 캠핑장 이런 데 가가지고 좀 한 2, 3일 정도 틀어박혀 있으려고요. 예. 그게 맞겠다. 아니요, 랄프랑 안 가요. 아, 그런가? 이 날씨에 가기 좀 그런가? 그럼 이제 행선지를 바꾸죠. 예. 리조트 같은 곳으로 가는 게 좋겠네. 리조트. 최악의 향 말고 다른 거 추천해 달라고. 그냥 저 최악의 향 다음으로 본 게 그 운수 오진 날, 그 다음이 이제 소년시대. 예. 그렇게 두 개 보시면 되겠네요. 볼 게 많으셔서 좋겠어요. 저는 다 봐버려서 이제 볼 게 없네요. 사람 많은 곳 뭐 별로 안 좋아하죠. 예. 정신 없어서. 자, 카페나 좀 볼까요? 이거 하고 이제 또 종게임으로 좀 넘어갈 거예요. 예. 근데 아프리카 진짜 그 2K 화질 패치가 언제 될지 모르겠네. 숲으로 바뀌고 나서 될 것 같은데. 높은 확률로.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이 아프리카 TV에서 숲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은, 바뀌면서 바뀌는 점이 이름만 바뀌느냐 보다도 뭔가 이 플랫폼만의 어떤 그 내세울 만한 경쟁력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내세울 텐데, 아마 높은 확률로 2K 화질, 예, 1440p, 예, 그 높은 해상도로 방송이 가능하다는 거, 그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좀 어필을 하지 않을까. 뭐 그럴 것 같은데요, 제가 봤을 때. 예. 코 좀 풀까요? 떡볶이 매운 걸 좀 먹었더니 콧물이 나네. 콧물 닦고 입 주변 닦는 거 국룰이죠?
나 커피 하나만 주라. 근데 제가 방송을 막 이렇게 뭐 컵홀더를 갖다 보내가지고 발대도 쓰시죠. 자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기존에 이제 뭐 보던 사람들 중에서도 재미를 못 느끼고 뭐 떠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이것만의 그 좀 편안함을 보고 또 오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는 제가 방송 스타일이 이제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예. 이게 좀 사람이 좀 체질 개선한다. 방송도 그런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예. 알겠죠? 아, 일본 가는 건 취소됐습니다. 제가 그 일본 가려고 했던 그 친구랑 최근에 이제 싸웠다가 이제 오늘 풀었거든요. 오늘 또 이제 그 감정을 풀어냈는데 이게 지금 싸웠다가 아예 안 볼 사람처럼 서로 해놓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연락이 온 거기 때문에 이게 좀 감정이 좀 서로 풀리고 좀 편해지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그리고 뭐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귈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, 사귈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더 한 번 더 소원해졌던 그게 단기간에 이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은 아마 못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왜 싸웠냐고 얘기했잖아 아까. 그러니까 서로 장난치다가 서로 이제 막말하고 장난치고 원래 좀 친한 사이끼리는 좀 욕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서로 막 장난치고 하는데 제가 좀 그날따라 장난이 심했는지 어쨌는지 성질을 팍 내면서 인상을 팍 쓰고 저를 이렇게 위아래로 째려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좀 뭔가 서로 완전 거리가 멀어졌죠. 그래도 남자답게 좋게 풀 건 풀고 뭐 네가 서운했으면 미안하다. 근데 서로 똑같이 기분 나쁠 만한 되새겨보면 기분 나쁠 만한 서로 장난을 쳤지만 나는 그거에 쿨했고 너는 그거에 이제 좀 긁혔잖아. 그랬으니 나는 진짜 뭐 기분 나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었다. 지금 생각해봐도 뭐 그렇게 기분 나쁠 만한 말인가 싶었어. 왜냐면 뭐 서로 욕도 하고 좀 그렇게 지내는데 이제 너는 애가 너무 가식적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 가식적이라고 한 얘기에 이제 찝혀가지고 욕을 넣은 것도 아니었 욕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가식적이란 그 얘기에 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싸웠었거든요. 나는 뭐 그런 서로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내성이 좀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는데 그 친구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싫었나 보지. 그래서 그냥 예. 이 친구랑의 이제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계를 이제 정리가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고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빠 크리스마스 때 뭐해?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? 뭐 안 하는데? 그래? 근데 너 왜 연락했니? 연락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심심해서 그러더라고.
야, 근데 뭐제 마음이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. 근데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? 예. 너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. 일단 뭐 친구랑도 관계가 있고 뭐 사람이 살면서 여러 관계가 있잖아요. 친구도 사귀고 뭐 주변 사람들이 막이 생기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뭐 이제 남자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하겠지만 애인도 생기고 하겠지만 딱 애인으로 두는 그런 애인으로 뭔가 연인이 그러니까 인연이 애인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고 예 나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지라 뭐 다시 연락이 되고 뭐 이렇게 해도 예 사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누굴 얘기하는 줄 알고 둘이 찐 남매 캔이었다고 그러지? 방송에 안 나온 사람인데? 뭐 지금 뭐 헷갈리는 것 같은데 방송에는 안 나온 사람이야. 방송에 나온 적 없는 사람. 그러니까 사람을 사귀고 뭐 그런 거 다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좀 약간 내면적으로 성숙하고 내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자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좀 굉장히 좀 독립적이죠. 전 좀 독립적이고 그래서 여자친구가 사실 없어도 돼요.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은 없는 대로 잘 살 수 있는 사람 예. 그런 사람의 특징은 좀 이제 의존적이지 않는 사람이지 남한테 의존적이지 않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외로움을 크게 많이 느끼지 않고 예. 그게 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자, 아무튼 뭐 저 스크롬마켓 좀 해주고요. 자, 잡설은 여기까지만 합시다. 오늘자 방송은 먹방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장면부터